과거는 뭐래요, 어떤 의미, 인간이라는 어떤 그 은유적 요소, 막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했지만 지금 하나의 조형이거든요. 미술의 본질. 본다라는 게 무엇이냐, 뭘 보는가. 이제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무한한 상상을 갖게 하는 그런 작업이 좋은 작업이 아닌가. 벽돌 작가라고 불리는 김광룡입니다. 여긴가 봐요. 꿈에 고양이도 있어. 고양이. 귀요미들. 여기신 것 같은데? 오, 너무 좋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이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뭐 어떤데요? 여기 이제 우리 살림집하고. 아, 살림집. 예. 네, 네. 여기 내가 온 지가 오래됐죠. 여기는 거의 한 30년 전에 내가 지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그러면 숙식 말고 작업실은 따로? 예, 네, 작업실은 이제 저 위쪽에. 아. 네, 새로 한 10년 좀 전에. 네네. 내가 그 새로 작업실을 지었죠. 아, 그럼 좀 작업실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같이. 아, 네. 너무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예. 네. 이 뭐 정원을 의미가 있는 게 내가 이 나무들을 다 키웠다는 거죠. 아, 이걸 다? 예. 네. 이런 나무들이 거의 뭐 한 20, 30cm 된 나무들이었었는데 대가 하나였었는데 크면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아, 여기가 작업실인가 보네요? 예, 예, 이쪽입니다. 야, 역시 다르다. 근데 집이랑 좀 약간 전체 건축의 느낌이 비슷한데? 저는 이제 건축도 뭐 전문가가 설계했다기보다도 내가 좀 쓰기 좋게 편리하게 설계를 했죠. 아,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이쪽 방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는 뭐 갤러리 같은데? 뭐 저만한 이제 갤러리인데 처음 찾아오시는 분한테 이제 그림도 보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다른 전시장이나 다른 곳에 걸렸을 때 내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 아, 이제 이런 걸 미리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자그마한 방이죠. 뭐 한번 쓱 둘러보시죠. 뭐. 예. 지금 요즘 이런 신작 같은 거?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전시를 하면서 이제 처음 발표한 건데 그 전에 이제 많이 이제 그렸잖아요. 그렇죠. 까득하게 그냥 뭐 벽돌 더미도 그리고 쌓여 있는 것도 뭐 수십 장, 수백 장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것에 이제 압축하고 걸르고 걸러서 최근에는 한 장만 딱 벽돌 한 장. 예, 한 장만 그리는 정도까지 이제 했는데 요즘 벽돌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네, 한 장만 그런 거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다른 걸 다 제거하고 한 장만 남길까? 저런 작품이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했던 작품이고 4, 5년 전에 이제 했던 작품이고 최근에는 이제 하얀 모래를 쓰기 시작했어요. 흰모래. 그래서 이제 하얀 모래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여백이라는 거 이제 어떤 여백이라는 게 이제 보통 비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 꽉 차 있는 어떤 그런 느낌. 더 어떻게 보면 주제보다 더 강렬한 어떤 의미를 주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얀 모래를 착상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생각했던 어떤 의미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잘 부각이 돼서 최근에 이제 이런 걸로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 더 걸러서 한 작품만 보이는 이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싼 벽돌이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벽돌 있다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선생님 작품 세어 보니까 벽돌 한 장이 100만 원도 더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이제 농담으로 나왔죠.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그 한 장이 야.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앞으로 벽돌 한 장이 1억이 넘는 걸 그릴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게 한 작품이 1억씩 합니다. 이게. 아~ 네. 말이 씨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했던 얘기가 100호 한 점이 그 정도 가격을 하는. 좋습니다. 이렇게 큰 건 어떻게 잡? 아, 여기가 이제. 여기는 도구가 남다릅니다. 이제 약간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데네요. 이제. 그렇죠. 이제 내 작품의 어떤 본질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과정을 어떻게 하면은 그 그림에 이렇게 완성된 작품에도 과정이 남아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내 작품의 어떤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이 쓰면서 이렇게 달아진 거죠 이게. 아 이게 달아서 이렇게 그렇죠.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모래를 바르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게. 와, 이게. 나는 이게. 저도 이 모양인 줄 알았어요. 이런 모양을 파는지 알았어. 이게 이제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모래를 펴서 바르는 과정.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모래 알갱이가 네, 이렇게 네, 계속 닿아서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거의 수십 년 미장을 하셨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예. 과정을 보이게 할 때 이제 이런 면을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중첩돼서 여러 번 이게 한 번 바르고 하루가 지나면 말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바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회화적 용어로 이제 드로잉이라고 하는 건데 드로잉적 요소를 내가 이제 남기는 거죠. 나이트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과정이 열흘 이상 걸리죠. 작품 한 장 시작할 때. 아 밑작업만. 예, 밑작업 하는 거.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발라요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 지금 보면 이제 흔적을 남겨서 네. 이걸 이제 말린 다음에 여기다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제 하는 과정. 이것도 사실 이 제조도 다 선생님이 이제 고민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모래인데 모래에 여러 가지 색감 모래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아. 모래 색깔들이 있는데 그 모래에다가 약간의 이제 이런 색감을 섞어서 요걸 이제 이렇게 재료를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이프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옆면을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이걸 봐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작가들 옆면을 그냥 놔두잖아. 그렇죠.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본질이거든요. 옆면을 먼저 그리는 작가.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거의 이제 옆에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위 우위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바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형상을 이제 판에서 모래를 붙여나가는 과정을 이 방에서 다 하죠. 아.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각 해수욕장에서 혹시 이게 그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그렇죠. 예. 예. 포항에서부터 제가 고성까지 수없이 많은 해수욕장에 들어가서 모래를 채취하거든요. 모래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다 그 모래가 그 모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과 1km만 떨어져도 색깔이 달라요. 아주 밝은 모래에서부터 아주 어두운 모래까지. 근데 이런 모래는 그러니까. 이 네. 지역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모래의 어떤 다양성, 모래알 하나하나의 어떤 소중함 뭐 이런 것으로부터 처음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 그림이 모래를 내가 사용을 시작한 지가 1976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한 45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새마을 운동과 같이 시작.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그때 그 의미예요. 예, 아, 그때 그 의미? 그렇죠. 1970년대가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도약하는 한 단계,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제 이런 시대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작품이라는 생각만 하면은 시대적 어떤 상황이 나타나야 된다. 거기 녹아 있어야만이 좋은 작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 작품에 그런 거를 사회적 이슈를 작품화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현실 플러스 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장소성, 그 어떤 플레이스라는 그 장소를 중시했거든요. 이제 어떤 장소에 내 시점이 이제 다다르면 그걸 형상화하는데 화면에 옮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신형상 운동이 있었어요. 아, 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그리지 않는 이제 그리든 그림이 아닌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작가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걸 막 배울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잔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오. 시대적인 어떤 것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풀뿌리. 그렇죠. 그래서 오. 그 잔디를 그렸는데 보통 이제 화가라고 그러면 잔디의 어떤 느낌을 그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린필드를 느끼게 하는데 나는 잔디를 한 개씩 다 그렸어요. 한 개 한 개를 다 그려서 그것이 모여서 이제 잔디밭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렇게 좀 집요하셨네요. 그렇죠. 약간 집요하기도 했고 네. 그 하나의 어떤 소중함이 어떤 그때 이제 시대적 정신이 거기에 녹아 있을 수 있다라고 착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잔디만 그려가지고 그때 별명이 잔디김이었어요. 잔디김. 남들이 물론 잔디만 그린다고. 김잔디. 네, 네. 그러한 별명을 들을 정도 잔디를 그렸는데 그걸 그리다가 내가 모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래알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겠다. 진짜 모래 하나하나. 네. 그래서 모래알이 모여서 이제 벽돌이 되고 아, 그렇죠. 벽돌이 모여서 또 그 어떤 건축물이 되고 이런 상징성하고 우리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이러한 어떤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이런 같은 거를 이제 자꾸 은유화하고 그걸 작품에 이제 녹아내기 시작했죠. 그것이 10년, 20년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벽돌 킵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김강룡 그런 벽돌이 하나의 캐릭터가 되고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안에서의 변화를 이제 모색을 했죠. 아, 예.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2층으로 올리는 엘리베이터인데. 아,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네, 여기서 제작이 이렇게 밑그림이 만들어지면 2층에 올려서 위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젤로 쓰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대작을 하게 되는데, 예, 예, 높은 데다 그릴 때는 사다리를 타고 와서 그려야 되고 이제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이게 2층으로 지어서 이게 이젤로 만들어 보면 좋은 점이 위에서 그냥 앉아서 계속 그리면서 이제 이게 올라오면 거기 그림이 되고. 예. 예. 그런 어떤 장점으로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한 300호까지는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2층 작업실. 예. 야, 깔끔한데요? 요즘에 작업이 좀 전시가 있고 그래서 작업하느라고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진 건데. 아, 이게 지저분해? 예, 내 작업이 1mm의 싸움이기 때문에 얼핏 선을 잘못 그어서 안 하지만 못하는 상황이었고, 일거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로 철저히 재야 되고, 모래알 사이에 물감이 스며들어오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파내고 다시 모래를 바르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안 틀리게 그리는 거죠. 엄청 집중해서. 그렇죠. 네. 아주 집중을 요하죠. 그러면은 아까 밑에서 그 모래를 얇게 펴발라 가지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신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그림자를 그리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벽돌을 그리는 작가다, 벽돌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좀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반어법적으로 저는 벽돌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자를 그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림자만 이렇게 그리면 나머지는 손도 안 된 거거든요. 그대로예요. 아, 모래판 그대로. 밑작업 해놓은 그대로. 예, 예. 예, 그대로인데 그린 것처럼. 벽돌처럼 보이는 거죠. 빛과 이렇게 그림자를 딱 그려서 그 싹 그렇죠. 벽돌이 튀어나오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벽돌이 놓여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씨 좋은 햇볕이 강한 날 그림자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벽돌을 그렸다 보면 이건데, 이 흔적인데 이걸 한 두 개 그린 거예요. 이걸 여러 개 그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않아요. 실제 같이. 그렇지만 한두 개나 한 개만 이렇게 흠집을 딱 그리면 이건 벽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벽돌처럼 그렸다가 아니라 벽돌이다 이렇게. 오, 진짜 되게 포인트가 있었어. 진실 아니면 거짓말 이런 거 찾는. 섞어가지고. 근데 이제 진실. 너무나 많이 그리면 속지 않고 아, 잘 그렸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국사실 작가들은 하나의 어떤 형상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뭐 한 달도 그리고 두 달도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가는데, 사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그렸죠. 아까 그 이제, 말씀하셨던 잔디 그릴 때.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것에 걸러서 지금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천 몇 개의 표현으로 극대화되는 어떤 표현. 정말 들어간 것 같고 나온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본질만 점점 남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추상화 느낌이 더 강한. 그렇죠. 이제 그 이제 추상화에 대한 그 설명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저 이제 벽돌이 이제 저런 작업이 이제 그런 어떤 작업인데 저 벽돌 크기가 다 같다는 거예요. 아, 이 크기가. 예. 네. 네. 이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추상화라는 어떤 의미는 다시점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사실화. 이거는 원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시점을 정하는 거거든요. 사실화를 보면 아, 화가가 어느 쪽에 앉아서 그렸다는 걸 감을 잡죠. 근데 내 그림은 그렇게 안 되고 다 시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벽돌 크기가 다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시점을 정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있느냐? 아니, 그렇죠. 저쪽에 보느냐? 여기서 보면 저기가 작아 보이고 저쪽에 가면 이쪽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그림을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고 싶네. 가면은 이제 시점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저쪽으로 하면은 이쪽에가 작아져서 이제 움직이죠. 진짜. 그래 벽돌이 돌아가죠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 이렇게 하면 벽돌이 들어놓았다가 이쪽으로 하면 다시 일어섰다 이렇게 놓죠. 예, 이런 과정이 있죠. 예. 이거 작품이 과거에 내가 20년 전에 이제 그 극사실화가라고 지칭하는 것이 이제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을 때. 예. 이거 진짜 벽돌 그린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한 느낌이 있네요. 벽돌 정말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이건 벽돌 같지가 않고 이게 더 진짜 벽돌 같고. 그렇죠. 예. 예. 요거는 잘 그린 그림이죠. 와, 야, 벽돌처럼 잘 그렸네? 이런 거고. 저건 벽돌이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극사실적 요소를 강하게, 예, 그것이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그냥 튀어나온 것처럼 점 몇 개만 찍은 건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저렇게 많이 그렸을 때보다. 작가님, 요 밑에 이 소품들은 혹시
이제 최근에 하는 이제 제가 하는 작품들인데 과거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벽돌을 소품을 그려서 예. 진짜 블록 같아요. 예. 소품을 이제 그리는 작업을 이제 오래 했었는데 내 그림의 어떤 하나의 설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전부 다 에스키스예요. 내 모든 작업은. 그러니까 오늘 에스키스를 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는 내일 그리기 위한 에스키스. 그리고 내일 가서 또 그 그림은 그 다음날 그리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고. 이제 이런 과정이 내 그림의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소품을 많이 그려요. 이렇게 소품을 그려서 이 그림이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걸 이제 대작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내 그림은 작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이런 소품을 만드는 이유는 컬러. 또 그 어떤 조형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미리 하죠. 모래에 어떤 접착제를 넣어서 이걸 바를 때 젖어 있을 때하고 마를 때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다 해봐야 돼. 해봐서 아 이거 됐다 이 정도면 큰 작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의 작업이죠. 과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모래의 어떤 의미 인간이라는 어떤 그 은유적 요소 막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했지만 지금 하나의 조형이거든요. 미술의 본질. 본다라는 게 무엇이냐, 뭘 보는가. 이제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무한한 상상을 갖게 하는 그런 작업이 좋은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작업이. 이거 진짜 백도 쌓아놓은 것 같아. 내가 이 처음에 이 작품을 발표했을 때 많이 주목을 받던 작업이거든요. 내가 이제 미국에서 잠깐 작품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2004년도에 내가 미국에 작업실을 만든 것 같은데 미국까지 그림 와서 그리면서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잘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민 중에 맨하탄에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느낀 게 그 빌딩들이 전부 벽돌 빌딩들이 많은 거야. 벽돌 빌딩들인데 색깔이 다 달라요. 내 그림의 어떤 거기에 색채를 입히면 또 다른 어떤 작품 세계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조형을 시작을 했죠. 이제 그 과정에 입체적인 작품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이런 작품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화가의 개념, 회화라는 것이 2차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원을 점유한 거는 설치 미술이라든지 조각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공간을 점유한 회화 이걸 갖다 조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간을 이렇게 점유했지만. 그래서 이제 3차원 세계의 어떤 경계를 무너뜨린 새로운 조형이다 해가지고 내가 이 설치 작품을 이제 발표했을 때 주목을 받던 작품이죠. 여기는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림을 그리는. 그리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그림자만 그린다라는 어떤 의미가 뭐냐면 붉은 모래를 바르고 여기는 이제 하얀 모래를 발라서 이제 조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그림자를 이렇게 칠해서 이제 집어 넣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색깔을 내는데 수없이 이제 드로잉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림자를 그릴 수 있지만 어떤 선을 긋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넣거든요. 붓이 엄청 많이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붓들을 이제 최근에 모으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붓이 이제 필요를 하죠. 저 붓만 모아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역사가 딱 보이겠네. 그렇죠. 저 역사 이런 팔레트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팔레트를 하나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좀 모래 색깔에 따라서 이런 모래 도마 아니에요? 도마? 그렇죠. 도마가 이제 파레스가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컬러의 구분에 의해서 파레스를 쓰고 있죠. 유화예요? 그렇죠. 이거는 유화로 이제 그리죠. 아크릴 물감을 쓸 수도 있는데 유화 물감이 훨씬 내가 쓰기에 편해요. 그래서 유화 물감으로 그림 그려주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그려지는 그림이 또 다른 작가와 무슨 차이가 있나 이제 이런 같은 거를 이제 궁금해 하는데 그걸 이제 좀 앉아서 얘기를 하죠. 갤러리 같은 데 가서 저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하고 카다록 주면은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그냥 그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봐주지도 않고 봐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법은 우리 후배들한테도 하고 싶고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요. 해주세요. 그게 우리 작가님한테도 그게 정말 필요한 거야. 그게 뭐냐면